이번 시간에는 초등학교 국어활동 4학년 2학기 120종 문장 쓰기를 하겠습니다. 총 4개의 문장이 있는데 강공책에 먼저 문장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자형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에는 네 가지 자형이 있습니다. 먼저 우자. 우자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을자도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네요. 마른 모형 글자의 특징은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온 경우가 있고 1, 2분의 자음이 오는데 받침이 없이 우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마른 모형 글자인데 마른 모형 글자는 무조건 중심에 있는 가로 획을 길게 끊는다.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길게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무조건 중심 획만 가로 획만 길게 적으면 멋진 글자가 됩니다. 리자는 2번, 4번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기울인 새 모형이 되는데요. 기울인 새 모형 글자는 2번, 4번에 모음을 새로 획을 길게 긋는다. 중심 획만, 세로 획만 길게 그으면 멋진 글자가 됩니다. 이 간격은 이 간격보다 약간 넓게졌고요. 이 부분은, 리얼이 끝부분은 이에 붙습니다. 그 다음, 맞자. 2번, 4번에 모음이 오는 경우에는 기울인 새 모형입니다. 애자도 기울인 새 모형인데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2번, 4번에 애나 예, 이런 모음이 올 경우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을자도 마찬가지
마르모형 위에서 했죠. 리을 간격하게 해주고, 마르모형 글자의 특징은 이렇게 두 선을 그을 때두 자음이 이선 안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근설할 때 근자하고 설자는 두 글자 모두 네모형 글자가 됩니다. 네모형 글자의 특징은 모음이 2분의 1에 주로 들어오는데 4분의 1은 조금 들어옵니다. 짧게 세로의 글 긋고 이 세로의 글쭉 긋을 때 받침으로 오는 자음의 이 뒷부분이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하자, 기자 모두 기울인 세 모형 글자입니다. 기자는 이너비 같게 해줍니다. 로자는 바른 세 모형 글자입니다. 바른 세 모형 글자를 적을 때는 3, 4분의 가로획을 길게 적습니다. 받침이 없고 3, 4분의 오나 요, 으가 올 경우에는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괴획을 획자 네모형 글자인데요. 이 부분 일직선이 되도록 합니다. 개자는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이 되겠습니다. 해자도 마찬가지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습니다. 소자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취자 적을 때 비스듬히 올려 적고 삐쳐서 비스듬히 내립니다. 그 다음에 주시기를 주자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시자, 기자 모두 기울인 세 모형인데 이런 글자들은 이너비 같게 하고요. 그 다음에 를자 적을 때이 간격이 네 다섯 여섯 칸의 간격이 일정하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붙지 않도록 합니다. 이렇게 마르모형 글자 리을은 위에 자음과 밑에 자음 리을이 크기가 비슷하면 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탁자 이 부분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형 글자에서는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해야 되겠습니다. 니자 이에 끝이 붙어야 되겠습니다. 또 나왔네요. 리자 이 부분 이에 붙였습니다. 금자는 이 부분 기역 부분을 약간 비스듬히 내립니다. 금자 마름모형 글자죠. 마름모형 글자가 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중심에 있는 가로 획을 길게 긋고 이렇게 긋을 때두 자음이 선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붓자도 마름모형 글자. 마름모형 글자 적을 때는 중심선을 길게 적는다. 그 다음 다문화 할때 이 부분 아예 붙였습니다. 횟자도 마찬가지 이 부분 이에 붙였습니다. 횟자 기울인 세모형입니다. 사자도 기울인 세모형이고요. 따자는 이 부분 아예 붙였습니다. 를자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군데의 간격이 붙지 않도록 합니다. 준비하는 빗자 기울인 세모의 이너비 같게 합니다. 반복되는 내용 계속 반복하는 거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음자 마르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선을 그었을 때선 안에 두 자음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침자 이 부분 튀어나가지 않도록 하고요. 그다음 을자의 리을 똑같이 합니다. 해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는 기울인 세 모형, 요자는 바른 세 모형인데, 3, 4분의 5, 요, 으 오는 경우에는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길게 가로획을 긋습니다. 김만덕 모두 네 모형의 글자인데요. 네 모형 글자의 특징, 이 끝부분이 딱딱 맞아야 됩니다. 자로 된 듯이 튀어나가지 않고 맞아야 됩니다. 은자는 마르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었을 때 사이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자 시작점을 점점 올려 적어야 되겠습니다. 도자 바른 세 모형, 에자도 기울인 세 모형이 되겠습니다. 서자도 기울인 세 모형이 되겠네요. 기울인 세 모형은 2분 4분의 5는 모음을 길게
읽어주면 됩니다. 손꼽히는 손자, 꼽자 모두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는자도 마른 모형 글자인데요. 니은의 이 부분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이렇게 깍지게 적으면 안 됩니다. 큰 자. 이 부분 약간 비스듬히 빛이 내립니다. 이 부분. 그리고 니은 부분 약간 둥글게 적습니다. 이 부분도 둥글게 적습니다. 이 자. 네비 같게 하고요. 대자 할때이 부분, 이에 붙여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쌍시옷은 이 부분이 평행이 되도록 적습니다. 헬레는 모두, 헬레는 네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모형 글자 특징, 티 나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 은자는 마른 모형 글자. 배우고, 배자, 점점 시작점을 올려 적습니다. 기울인 세 모형, 곧 자, 바른 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다자 이번 붙여 쓰고 는 자는 마른 모형 글자 앞에 배운 글자 계속 나오네요. 뜨거운 중심선 아래에서 가로 획을 길게 긋습니다. 음자 마른 모형 글자 중심선을 길게 맞자 이자 전부 기울인 세 모형. 그다음에 이 부분 병행이 되게 적는다. 습자 이 부분 이렇게 그었을 때 튀어나가지 않는다. 니자 이 부분 붙인다. 따자 이 부분 붙인다. 여기까지 글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형을 알고 글자를 쓰면 멋진 글자체가 됩니다. Thank you.